I've been waiting far too long for some good to come my way. It's always one step forward, two steps back, but I won't let it get me down. 'Cause I'm still here and I know this year some good's gonna come around. 오늘 아주 인비테이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뭘까?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행복한 나라를 건설해주세요. 네. 그다음에 배터리 팩을 충전기에 삽입합니다. 자, 배터리 팩을 충전기에 삽입한다. 이거 배터리 팩이고 충전기. 메모리 카드가 없는데요? 뭐죠? 메모리 카드가 왜 없는지 어렵네. 오, 너무 좋은데? 지금 아이폰이랑 같이 찍고 있는데 삼각대도 안 샀고 메모리 카드도 안 샀고요. 여러모로 지금 안 산 게 많아가지고 제대로 된 사용은 미뤄두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카메라가 생겼어요. 여러분, 저는 재판에 갑니다. 좀 타이트해가지고 후다닥 나가볼게요. 오늘 이렇게 그냥 단정하게 그레이색 터틀넥에 그레이 코트를 입었습니다. 아, 화장도 제대로 못했어요. 다녀와볼게요. 이렇게 큰 오차 범위가 자율주행에는 참고가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저는 입주 청소 점검을 하러 왔습니다. 저의 새로운 보금자리예요. 뭐,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좀 텁텁해 보여요? 텁텁해 보일 것 같아서. 아~ 네. 밑에 게 조금 더 맑아 보이는 네. 느낌이 있는 네. 시크한 거 밑에 거 네, 샤시도 있어서 밑에 걸로 가시죠. 저기 조금 더 맑아 보이는 네. 거 같아서 네. 콜? 아유 근데 화질이 너무 안 좋네 진짜. 잘 섞어서 드세요. 네. 이거 된장 파스타로 가셨죠? 네 맞아요. 아,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네. 와 이거 맛있다. 다른 것도 기재되지 마. 못 드시는 음식 있으세요? 일단 소개팅 같네. 그러네. 어, 예진님 마침 많이 하는구나. 더 친해져야지. 먹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랐어요? 저 그 나름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도. 근데 저도 그래요. 저 먹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입질할 때부터 진짜 많이 먹어요. 저 삼겹살 많이 먹으면은 주공기 삼겹살 3인분 많이 먹네. 진짜 많이 먹어요. 그 정도 먹거든요. 제가 미국 여행 간 적 있었거든요. 23살? 2살 때? 그때 제가 한 달 만에 몇 킬로가 쪘는 줄 아세요, 유진님? 9킬로. 진짜 고삐 풀고 먹었더니 와, 잘 드시네. 네, 진짜 잘 먹어요. 그럼 다 음식인겠네, 사실. 그래서 한국 오니까 빠지더라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다이어트 안 했는데. 거긴 또 주방 많고 음식이 싸고. 이거 따라 해먹고 싶다. 위로? 위로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호가 뭐예요? 헤이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헤이 이즈미 다니겠습니다. 헤이 엄청 하얗네. 지금 사무실에 있는 화문 문화하러 갑니다. 아 너무 케어가 안 돼가지고 그냥 좋은 분께 넘겼어요. 안녕 잘가. 아, 카펫 엄청 많다. 저거 많다. 밖에 나가셨대요. 이제 곧 오신대요. 저요? 어디서 오셨을까? 오셨을 리가 없는데. 감사합니다, 장님. 요거트 우리 자리 기준인데 같은 토끼들 똑같은. 요거까지. 아직 납품 들어간 자리에서 많이 팔았기 때문에 바깥에다 진열을 안 해놓은 거예요. 요새 아... 이건 짠 거예요. 안에까지 프린팅이 아니라 프린팅 하면은 못 써요. 이건 중국 거다. 그렇구나. 와 이거 예쁠 것 같아. 눈탱이 엄청 해야 돼 버릴 뻔했어. 괜찮아요. 오 얘 예쁘다. 크기도 엄청 크네. 이거 해야 돼요, 혹시. 해야 돼요, 사장님. 막상 가서 깔아놓으면 좋다. 결이 되게 예쁘다. 무슨 나무 같아. 네, 나무 같이 그런 느낌으로. 오. 아 이거 너무 예쁜데? 쪽으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9번 출구 나와. 네 가볼게요. 가요. 안녕히 계세요. 네. 하늘 깜빡해. 아 이거 제가 열심히 한 1시간 비중 산 건데 엄청 예뻐. 나 이거 탔다. 가고 싶어. 저런 게 있는데 코트에 입으면 진짜 예쁘다고. 언니. 저는 블로그에 쾌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영상으로 잡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와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이게 다 찍고 있어. 찍어야겠다. 사연을 이런 하시는 거
하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일 해야 되는데. 지민이랑 밥 먹으러 왔어요. 너무 귀여워요. 여기다 올려가지고. 이건 분명히 새콤한 건데 구수한 걸 올려서 먹고 있어요. 아니 별 신경이 안 써. 원래던 말대기 같은 거지. 후레쉬라도 켜줘야 되나? 아 그렇게 하니까 괜찮네. 하지마 하지마 올려 올려. 저 이번에 연수 갔잖아요. 사진 막 찍었거든. 이제 애들이 서로서로 막 얘기해가지고 대부분 아는 것 같아. 나랑 방송 나온 거야? 그래서 나 이제 조별로 돌아가면 3명씩 막 우리끼리 7명이 좋은데 다 사진 찍어주거든. 나 서잖아? 한 40명이 와서 막 박수 치고 난리나. 조롱해 조롱. 그냥 와 연예인 막 해. 아무렇지 않아. 에이, 이따 갔습니다. 그거 봐봐. 진짜 여자, 얘 남자 화장실 가네. 미친놈이네. 남자 화장실 뭐야? 따뜻하고 좋던데. 남자 아니야. 화장실 따뜻하더라. 아니야. 따뜻하니까 따뜻하니까. 그래, 오빠 하나밖에 없어. 언니 하나야. 오빠 꿈꾼 거, 오빠 꿈꾼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죄송합니다. 미친놈이라고 한 거 하가해. 미친놈이라고는 안 했지만 죄송합니다. 나 처음 타봤어. 근데 진짜 스키장 갈 일이 없대. 나이 드니까 스키장 갈 일이 없잖아. 없지. 진짜 한번 갈까? 이 팀원들이 스키장 가자고 해서. 아니 근데 본지하면 진짜 가까워. 우리 집에서 40분? 아 진짜요? 어디인데요 본지함 쪽이? 그 본지함 갔을 때 1인당 다 빌렸는데 8만원씩이었어. 장비까지? 4시간 식사하고 있어. 비싼 거 아니야? 싸울 거 아니야? 퇴근하고 내 차 타고 다 같이 갔다가 끝나고 다시 내 집으로 아, 야간 탔어요? 몇 명이 야간 탔어요? 이거 그게 예의라고 생각해? 모르겠네. 솔직하게? 그래 정리 좀. 아니 뭐 이제 결정을 내릴 때가 온 것 같아요. 사실 내 입장에서도 그냥 만나 언니는 전략공천은 되는 데만 꽂으면 되는데. 전략공천이라는 건 지역구? 비례 말고 지역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9cm 홍 촬영이 있는 날이어가지고 꽃을 이렇게 받았어요. 꽃시장에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록서울 통해서 퀵으로 배송받았습니다. 화병에 어레인지 한번 해볼게요.
와, 어떡하지? 오, 신나. 저희 매벌려. 감사합니다. 세상에. 돈 말아, 돈. 아, 너무 웃겨, 진짜. 거의 한 시간 되지 않아? 한 시간 넘었지?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황희찬 피스롤력도 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핫시 친구들 만납니다. 7명 정도 모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급하게 미팅 끝내고 옷을 대충 걸쳐입고 나가봅니다. 이렇게 입었어요. 머리할 시간도 없어가지고 지금 그냥 대충 생머리로 쭉쭉 피고 갑니다. 애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볼게요. 먹었어. 아니, 너무 귀여워. 오빠 그래서 너무 귀여워. 뭐야 이거? 먹어. 이거 누가 시켰어? 칭찬해. 칭찬해. 너무 잘했어. 아주 잘했어 우리 시영이. 진짜 겨울이야 여름이야? 귀여워. 어우, 좀 따뜻했다. 여기 혼자 봐. 아, 지렁이 있구나. 저거 네 명이 있어. 몇 명이야, 지금? 거의. 아니, 잘 잡아서 찍은 거야, 지금. 얼굴만 찍혔어. 연락주세요. 일본 브랜드야. 잘생겼죠? 제 친구 잘생겼죠? 아, 줄기네. 무슨 반응이지? 조금만 더 눌러줘봐. 그리고? 야, 너 귀여워, 뭐야? 너 일본 사람 하나 여자 주인공 같아. 여자 주인공? 유지현 씨 그거 어디 거라고요? 연락 주셔야겠는데. 어, 뭐야 이거? 이야. 너 못 알아봤네. 어, 뭐야? 되게 비싼 거잖아. 리바이스. 리바이스, 리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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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첫 번째 지현 언니 진짜 귀여워. 둘. 자, 손에도 힘 정확하게 강하게 주고. 엄지 검지 팔꿈치 열고 오케이 호흡 마시고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저는 비빔밥 먹으려고요. 단백질은 계란으로 채워보겠습니다.
빨대에서 판매하는 유리 빨대인데 진짜 좋아요. 저는 빨대를 되게 선호하는 편이어가지고 여러 개 사두고 돌려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때 숙대 강연 갔다가 굿즈로 주셨던 건데 제가 아직 식세기에 넣어도 되는 것 아닌 거를 구분을 잘 못하는 관계로 이걸 넣었다가 지금 이렇게 어이없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식세기 조심하세요. Another guy looking for the perfect lover. The kind of love you only see in a novel. I wasn't waiting for sunshine and unicorn. I've nothing at her own and then you don't but all of a sudden you're the hero of my story. I celebrate the love and all is to me glory. I still remember the way this whole thing started. I was walking down the city feeling down and broken hearted. But then I guess sorrows lead to room, a full front collision on my way home. I cut a corner, down we hit and crash. The crash has been the first and hasn't been the last. Cause it's a different kind of love from any other old school dating institute. We are explorers, it's a different kind of love. And everyone is looking like crazy people just escaped. 짜잔! 제일 뿌듯한 순간이죠. 오늘은 좀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양 여러분, 오늘 하루는 이렇게 끝내봅니다. I don't know if you are from outer space, but I can tell you, girl, I'm enjoying the race. Because I knew when we hit and crashed, my crazy love circus was here at last. This is a romantic in a very funny way. I know our kind of love is the one made to stay.